과거에 나오는 미의 패션들은 딱 입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철이를 찾고 있습니다. 어? 노래를 막 훔치셨군요. 네. 아들 너무 귀여우시다. 네. 아, 본인이 기억을 안 하는군요. 웃음소리 좀 통쾌하시네. 소개 한번 하세요, 본인 소개. 사장님, 오늘도 이렇게 음치로 함께 네. 하셨는데, 아쉽게도 2라운드에서 이렇게 또 불통 나버렸어요. 너무 아쉬워요. 제가 답변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사실 3라운드거든요. 다들 좀 매정하시네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음치라고 딱히 생각 안 하거든요. 아, 본인은? 네. 오케이. 네. 가연님의 어떤 그 가요 닦은 무대를 제가 어디서 볼 수 있죠? 다음 주에 작은 음악회가 이제 기숙사에서 열리는데. 오케이. 출연하시나요? 제가 연습해갖고. 네. 제가 보험은 또 올라가요. 잠깐 보일 수 있어요? 잠깐 보일 수 있어요? 너무 빨랐어요. 너무 매력적이시다, 형님. 예. 올라가시네요. 그렇죠. 네. 네, 아쉽네요. 그쵸?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씀, 편하게, 마지막으로. 과번에 나오는 미의 패션들은 딱 입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철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솔로신가요? 아, 다들 오해하시는데 철이를 찾고 있다는 뜻은 철이가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11명을 네. 마지막 보래요. 오늘 그 2말 3초 아직 초라고 생각합니다. 3말 아세요? 미안해요. 2말 3초? 이게 뭐죠? 그게 2학년 말에서 3학년 초까지 연애를 못하면 1말 3초 이런 거구나. 3초 군대 네. 영어처럼 네네 1말 3초 네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아, 이상형이요? 아, 저희 철이는요, 키가 되게 커요. 180 되는 것 같던데? 180? 조금 눈매가 살짝 사나워요. 눈매가 사납고? 툴툴거리는데, 툴툴거리고? 안 보인 데서 되게 챙겨줘요. 침대 내고? 아, 네.
어려운데. 혹시 우리 공주그대 180에 눈이 좀 찢어졌고 침대에 나가신 분 혹시 있습니까? 제 생각에 제가 너무 혼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요. 아 괜찮아 지금 재밌어요. 너가 지금 다 하고 있어 가연아. 내가 제일 재밌어 지금. 계속 있어 좀. 없으신 것 같네요. 아쉽게도. 아쉽네요. 네네. 그래도 꼭 철이 꼭 만나길 바랄게요. 우리 또 미래의 철이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남기세요. 이름이 철이일지 모르겠지만 철이야, 나 지금 너 열심히 찾고 있어. 오늘 편지 쓰는데 쓸 사람 없어서 나한테 썼거든. 다음번엔 나한테 쓰고 싶어.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사 끝날 때까지 혹시라도 괜찮은 남성분이 있으면 우리 미애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연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